내 영혼을 왜 맑고 가볍게 만들어요? 네가 무거워서 지금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맑고 가벼운데 어떻게 최고로 가벼운데 네 영혼이 지금 70%가 어떻게 대우주 지금 하늘과 그러면서 날 갖다 손짓하면서 기다리는 거 뭐야? 빨리 오세요. 왜? 네거 70%가 지금 대우주에 있지 않냐? 30%가 지금 타겟에서 나한테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맑아지면 깨끗해지면 어디로 갈수 있냐면 대우주에. 그럼 70% 3대 7을 결합되면 어떻게 돼? 완전한 내 영혼 신이 되는 거죠. 이러면 전부 다 어떻게 돼? 다시 대우주의 처음 그대로, 시작점 그대로 전부 다 내가 대우주를 다 운영하는 전부 다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. 요렇게 되는 거라.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. 나는 누구인가 답을 풀어줬어요. 내가 왜 지구에 살러 왔는가 다 풀어줬어요. 그럼 난 지구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만 내가 업이 소멸되고 내가 영혼, 내가 맑고 가벼워지는 거 이것도 설명했어요. 그럼 이렇게 바르게 살고 나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은하계라는 거 지상이랑 전부 다 어떻게 다 소멸되고 전부 다 뭐만 남는 거예요? 대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에너지 속에서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처음의 에너지 원소 에너지 이 비물질 에너지들만 대우주 처음 시작점 그대로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. 원래도 그랬거든. 원래도 대우주의 이 전부 다 통덩어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 다 물질 에너지였고 물질 에너지만 너무나 맑고 가볍고 티없이 맑았기 때문에 눈으로 볼수 없는 물질 세계가 분명히 있었어요. 그래서 허우주란 말 쓰잖아. 이 허우주 속에서 그 안에 뭐냐면 또 보이지 않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 놈은 바로 뭐냐면 물질 에너지가 아니고 비물질 에너지. 그 당시에 원소 에너지라는 이 신들이 살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는 물질도 눈에 보여 안 보여요? 그 당시에는 안 보여요. 그냥 허우주나. 우리 전부 다 비물질 신들도 뭐냐면 비물질 자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요렇게 물질 하나님과 전부 다 우리 신들, 이 비물질 에너지 전부 다 대우주에서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는데 서로한테 내 잘났다고, 내 똑똑하다고 서로한테 내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신과 신이 어떻게 돼 서로 탁해지면서 내 영혼에 어떻게 무고지가 전부 다30% 전부 다 동시에 발화가 됐다. 왜? 대우주에는 전부 다 3대 7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30%가 어떻게 돼? 탁해지면요. 정확하게 분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전부 다 빅뱅이 일어나가 전부 다 요거 신들이 왔다니까? 그럼 이해돼야 안 돼요? 그럼 내가 신들의 교육자에서 지금 이거는 육신받아 내가 베니나 빠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내 영혼을 전부 다 맑고 가볍게 만들어서 전부 다 대우주, 고향으로 전부 다 돌아가려고 하는 것만이지.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국제사회는 뭔가 모르지만 철학자들이, 과학자들이, 예술가들이 이걸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왜 전부 다 답보상태이고 한 발로 못 나가냐면 신을 배제를 했다. 신을 배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구성하고 인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 발도 어떻게 과학과 예술, 철학이 전부 다 나갈 수가 없고 전부 다 멈춰서 있는 거예요. 멈춘 상태가 지금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지구촌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동안 이 강의를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해놓은 거야. 인간이 구성하에 대해서. 그래서 애기 독생되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, 그래서 애기가 세상에 출현한 것도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, 이 근본을 못 알다 보니까 철학자들이, 예술가들이, 또 상담자들이,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, 또 오년 박사처럼 이런 박사 교수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, 껍데기만 상담해가지고 어떻게 돼? 그냥 감성만 좀 풀어줄 수 있는 거고 근본을 풀수 있는 게 아니다. 깝깝한 부모가 깝깝하고 애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모가 나게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걸 갖다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근본을 풀어주는 거예요, 안 풀어주는 거예요? 근본을 정확하게 못 풀어가지고 맨날 어떻게 돼? 껍데기만 열심히 만지고 있다. 이해돼요? 그러면 부모가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 자식한테 내가 함부로 뭐라 할 거예요? 이 자식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어요? 내가 임신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고 그걸 지금 내가 다 받고 있는 중이에요. 원리를 안다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. 모르고 전부 다 접근하는 거예요.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비물질 에너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육체가 물질이니까 거의 육체, 물질에 거의 70을 저희가 집중을 두는 것 같거든요. 생각할 땐.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비물질이 70이라 하니까 물질보다 비물질이 더 강하니까 비물질을 공부해야 되니까 법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오늘 또 들을 때또 생각이 드는 거지만 또 물질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. 비물질을 키우려고 생각만 하고 왜냐면 물질이 크거든요. 물질을 잘 보세요. 이거 정확하게 내가 좀 풀어드릴게. 물질이 지금 몇 프로냐면 정확하게 프로테인 따지면 70%예요. 그럼 비물질이 지금 몇 프로짜리 들어왔냐? 30%짜리 했잖아. 내가 30% 전부 다 빅뱅을 일으켰으니까. 그러면은 물질이 지금 크기 때문에 물질이 난조하는 거죠. 근데 물질의 프로테인은 정확하게 뭐냐면 70%가 맞고 내 비물질이 30% 맞는데 지금 뭘 따지냐면 안에 질량 밀도를 따지는 거예요. 그럼 30% 지금 영어 신이 들어왔는데 이건 전부 다 프로테인은 30%인데 밀도는 뭐냐면 70%예요.
근데 육신은 뭐냐면 크기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내인 줄 알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육신이 내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70%대지는 맞는데 밀도와 질량이 30%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70%짜리 밀도와 질량 좋은 내 영혼신이 전부 다 육신을 갖다 운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의 주인공이 바로 뭐냐면 70% 밀도와 질량 갖춘 이 이제 영혼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물질은 내가 수단 도구로 방편으로 쓰는 거죠. 왜? 이 밀도와 질량은 30%밖에 안 되고 내 영혼신은 전부 다 70% 질량을 갖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70% 이 엄청난 질량이 30%짜리 이게 동물적 육신을 가졌는데 전부 다 세상에 필요하게 다 운영해 쓰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뭘 했냐면은 지식을 담는 게 목적이랬어요. 지식을 담는 게 목적이 있으면 왜 인간의 육신이 꼭 필요합니까? 인간의 육신이 입을 달아놓고 뭐 코를 뭐 눈을 갖다 해놓은 거죠. 전부 다 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부 다 인간을 갖다 전부 다 먹는 존재를 생각해요.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?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. 밖에나 직장생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냐? 초자식이 전부 다 재미새끼만 입 벌리고 있는데 쟤들 전부 다 굶는 게 안 되잖아. 먹고 살아야 되잖아. 전부 다 뭐 입이 있기 때문에. 물론 말은 맞죠, 그죠? 내가 먹어야지 전부 다 내 육신을 갖다 내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 운영을 하는 주인공이 누구냐? 내 영혼신이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.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만들어놓은 이유는요, 일단 먹어야지 오장육부 전부 다 운행이 돼. 그래,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근본은 바로 뭐냐면요, 육신이 있어야지만이 뭐냐면 지식 에너지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신은요, 육신을 벗은 신은요, 영혼신들은요, 비물질 에너지를 갖다가 이 지식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축적되면서 녹아내리는 거지 담을 수 있는 그게 안 돼. 왜? 육신이었기 때문에. 근데 인간은 뭐냐면 육신이 주어져. 육신이 주어졌다는 게 뭐냐면요, 인간이 전부 다 3단계로 구성이 됐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내 밖에 있는 게 바로 육신이에요. 그 다음에 육신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음의 에너지 있어. 2차원의 에너지. 그 다음에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전부 다 영혼신이 있는 거거든. 그러면 3단계에 정확하게 있어요. 봐요. 육신 이거 천지 에너지, 하나님 에너지 2차원에. 그 다음 마음의 에너지 몇 차원이에요? 2차원의 에너지. 그 다음에 내 안에 영혼신, 영혼신은 전부 다 1차원, 그럼 5차원 에너지거든요. 이 5차원 에너지 속에서 마음 에너지 중간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전부 다 지식을 갖다가 만들고 생산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전부 다 장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멘토에 지금 보물을 한마디 듣고 있어요. 한마디 듣고 있으면요, 내가 육신을 통해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내가 깊이 있는 말, 질량 있는 말씀을 하시면요, 내 마음 에너지를 정확하게 거쳐요. 그래서 자연에 다 보고가 된 다음에,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영혼에 쏙 들어오거든. 70% 돼야지만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지 30% 아니면 69.9% 가지고는 절대 내 영혼에 스며들지가 않아요.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말이 뭐냐면 70%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질량이 몇 프로냐면 최고 70%까지 다 온 거예요. 그 70% 다 왔는데 70%짜리 질량이 들어오면 지금 먹혀요 안 먹혀요? 안 들어와요 내 영혼에. 왜냐면 저 사람이 지금 질량 낮은 말을 지금 하고 질량만 낮은 말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내 영혼의 마음 에너지를 거쳐가지고 내 영혼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말이 너무 질량이 낮아가지고 내 영혼에 스며들지를 않아. 왜? 마음 에너지를 거치려고 하면 적어도 어떻게 돼요? 70% 선을 넘는 말을 지금 해줘야 돼. 왜? 질량이 꽉 찬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. 내가 최고 지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질량이 좋아서 한 70%까지 지금 지식을 채웠어요.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? 100%짜리 질량의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70% 밑에서 맨날 50% 40% 이런 것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의 에너지를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질량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100%짜리 질량의 지식을 담아야 된다. 그래서 이게 싹 들어오면요, 그럼 멘토가 갖다 보물할 때 뭐라 그래요? 저건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엄청난 질량인데? 그러면서 내가 확 빨려 들어가지고 내 육신과 내 마음의 에너지와 내 영혼신이 딱 장착이 되기 때문에 보물 들었으면요 집에 가면 질량이 엄청나게 차는 거야. 네. 내 말만은 갈증이 어떻게 해소가 싹 되려면 영혼의 질량이 꽉 확장이 되거든요. 왜? 70% 선을 넘어가죠. 100%짜리쯤 질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영혼에 확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. 그럼 다음날 되면 엄청난 질량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게 내가 달라지는 거죠.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70% 성장해서 다 지식을 다 채웠는데도 지금도 머무고 있어요. 아직까지도 성경 말씀, 불경 말씀, 도경 말씀, 맹자 말씀, 옛날 뭐 철학자 했는 말, 과학자 했는 말을 갖다가 요 70% 안팎에 있는 질량의 지식을 갖다 나한테 막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 마음 에너지를 거칠 수 있느냐? 거칠 수가 없어요. 왜? 70% 선을 넘어야 되거든. 근데 70% 선을 넘는 지식의 질량이 지금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내 영혼은 이제 말라요 안 말라요? 쩍쩍 말하는 거예요. 내 영혼에 쩍쩍 말다 보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. 그래서 깝깝해서 내가 근본을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근본을 컬러 가라면 몇 프로짜리 질량이 들어와야 돼요? 70%짜리 질량이 정확하게 지식이 들어와야지만이 내 영혼의 메마른 이 갈증을 전부 다 해소를 다 시켜줘가지고 내한테 있는 모든 어떻게 돼? 처리 못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처리가 다 되게끔 돼 있다. 근데 그런 그 지식의 질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. 요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이해되죠? 그래서 분명히 70% 선까지는 왔어요.
과거 선전시대는 70%까지 왔는데 우리가 최고 이빨 담아도 지금 70% 지금 지식을 담은 거지 이게 지금 100% 선의 질량이 아니거든요.